여성들 사이에서 미용 아이템으로 보편화된 네일아트. 알록달록하고 형형색색의 매니큐어돌로 손톱을 예쁘게 칠하고 나면 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의 아름다움이 손끝에서부터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마술 같은 손의 특별한 변신이 시작되는 곳, 손가락에 예술의 혼을 담아내는 네일 아티스트를 만나보자.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네일 아트 매장. 여성에게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화두는 역시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미용 분야에서도 손톱에 다양한 색을 칠하는 네일 아트가 인기입니다. 현재 네일 아트하고 피부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일 아트는 이제 시작한 지가 한 두세 달 정도 됐고요. 피부 관리는 한 3년 됐습니다. 아, 그럼 결혼은 몇 년 차세요, 그러면? 결혼은 20년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아, 제가 전부터 미용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참 배우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뭐 메이크업도 하고 싶었었고, 뭐 헤어 쪽이나 다 관심이 많은데, 피부 관리나 네일 아트는 그러니까 미용 쪽 일이 다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늘 관심이 많았고, 제 모습을 꾸미는 것도 좋고, 또 다른 분을 아름답게 해드리는 것도 좋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겨울이면 손톱에 영향을 주고 네일을 바꾸자 하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기본 케어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프렌치 이런 게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 아트가 들어가도 돼요. 이런 것도 굉장히 예쁘죠?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네일샵을 처음 방문해봤다는 고객은 화려하고 다양한 색색의 손톱들에 어느새 눈길을 빼앗겨버렸는데요. 김용미 씨는 먼저 고객에게 어울릴 만한 디자인을 추천하고 상담을 합니다. 일한 것으로 하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안 해본 게 없어서 사무실 격리 쪽도 했었고, 금융 쪽에서도 있었고, 그러다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건 이제 미용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아, 사무실 격리 쪽에서 일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네일 아트를 관심 갖게 되는 이유는? 아, 전 이렇게 제 외모도 예쁘게 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렇게 미용 쪽에 관심이 많아요. 미용 쪽을 좋아하고요. 또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쪽에 소질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담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작업은 네일 에센스로 손톱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뭐 요새는 진짜 뭐 자격증 시대다 막 그래갖고 주부들이 뭐 이제 자격증도 많이 따려고 하는데, 사실 주부들이 일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살림도 하랴, 이제 육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특기를 살려서 이렇게 일한다는 게 참 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또 대단하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은 파일을 이용해서 손톱 모양을 예쁘게 다듬기. 아직 어려서 걔는, 작은 애는 엄마 품에서 재롱 떠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큰 아이는 그 사춘기라는 거 있잖아요. 참 심하게 하고 지나갔거든요. 시술 시간만 1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도록 소소한 이야기로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일 받으면서 얘기 들었더니 결혼하신 지도 오래됐고 아이도 있으시다던데, 이렇게 예쁜 샵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부럽죠. 어떤 점이 좀 부러우신 것 같아요? 여유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편안해 보이시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주는 모습 보니까 저도 배우고 싶고, 저도 이런 샵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준비 과정은 이제 끝. 지금부터는 네일 아티스트로서의 실력을 발휘할 시간인데요. 주부 고객에게 맞